청와대가 CJ그룹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의 뜻이라며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CJ 손경식 회장에게 경제단체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임찬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7월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횡령과 탈세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CJ 측은 이 회장의 건강이 나쁘다며 불구속 수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CJ그룹 경영은 이 회장의 외삼촌인 손경식 회장 위주로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 구속 직후의 비상 시기에 청와대가 손경식 회장에게 맡고 있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퇴진 요구를 한 건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진술이었습니다. 이런 진술을 한 CJ의 고위 인사는 조전 경제수석이 그룹 총수가 구속된 상태에서 CJ 인사가 회장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댔다고 검찰에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뜻이라는 말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손 회장은 2013년 7월 7년 넘게 맡아온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에서 갑자기 물러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조전 경제수석에게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조전 수석은 이듬해 6월 개각돼 물러났습니다. SBS는 조원동 전 수석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 등으로 접촉을 시도했지만 조전 수석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